하나부터 아홉까지 친절하게 그리고 쉽게 네. 명쾌한 논리를 갖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죠? 김일구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김일구 상무님 최근에 어제 그제 좀 올랐습니다. 아시죠? 네. 네, 좀 올라갔고 저는 일단 뭐 그래도 마음이 조금 놓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른 거에서 멈추지 말고 이 분위기를 그대로 쭉 타고 한 2,300까지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600포인트 이상 올라야 되나 그러면? 아유 떨어진 게 얼마인데요? 알았어요. 우리가 왜 떨어져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살아났다, 있습니다. 살아났었다. 아, 거의 솔직히 한 3주 동안 아. 어떻게 힘들었어요. 우리 김상무님도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시죠? 네,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직업이 분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분석을 또 냉정하게 해야죠. 아, 네. 이게 바람대로 분석을 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는 이번에 하락이 뭐냐, 이거 네. 뭐라고 규정을 해야 되느냐. 아, 이번 하락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예. 그 어제 이제 중앙일보 기사에 재밌는 걸 봤어요. 이번 하락을 뭐라고 이름 지을까 뭐 이런 기사던데. 네. 그 대유동성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JP모간의 애널리스트가 그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보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사는 한번 찾아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그 공황이니 침체니 뭐 어떤 거는 디프레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잘 안 씁니다. 어떤 걸 리세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거기 대해서 그 뭐 그게 딱 논리적으로 잘리는 그런 구분은 아니지만 잘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대유동성 위기라는 말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현금을 안 남기고 자산에만 집중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다 현금을 챙기겠다고 덤벼드는. 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주가가 급락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쓴 리포트 그 화요일 날 새벽에 미국 시장이 또 다시 하락해가지고 이번에 최저 국면 최저치로 갔죠. 다우가 3만 가다가 그날 18,500인가? 그래요. 만약 연준에서 그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한데도 빠졌어요. 네. 그래서 와 이건 뭐냐 정말 그랬었죠. 네, 제가 지난주에 뭐 여기 이 시간에 1차 대전 때 -37%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말에 패턴을 좀 찾아봤는데 그래서 쓴 리포트의 그림 1번을 보시면 네. 2차 대전 이후에 사상 최고치에서부터 주가가 떨어지면 네. 이 30% 이상 떨어진 게 지금 이번이 6번째거든요. 근데 네. 과거의 5번을 보면 그중에 3번이 공교롭게도 36, 38 이 정도에서 그 36.6, 36.1, 37.8 여기서 끝납니다. 아, 그 떨어지는 폭이 퍼센테지로 보면요. 네, 네. 사상 최고치에서. 그것도 약간 그 어떤 질서가 있네, 그죠? 네, 네.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리포트를 쓰면서 다우존스 지수 떨어진 걸 보니까 37.1%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테크니컬하게 이게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가령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고민을 한 게 그림 2번과 같은 건데 네. 37% 떨어졌으니까 반등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근데 2008년 사례의 경우에는 이게 37%에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54%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2008년 패턴 다시 빠졌다는 거죠? 네, 더 빠졌는데 그래서 2008년 패턴하고 보니 2008년도 그냥 훅 떨어져가지고 54를 간 게 아니고 네. 대충 37에서 멈췄어요. 한번 멈추고 횡보하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한 번 더 떨어지는 거죠. 한 번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현금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면서 나타나는 게 한 37% 정도 하락. 근데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을 보일 건가라는 건데 여기 대해서 JP모간에서도 그날 아침에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리포트는 저는 이 그림 2번이 2008년하고 겹쳐놓은 건데 네. JP모간은 1987년 블랙만데이하고 겹쳐놨습니다. 근데 블랙만데이는 37%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좀 횡보하면서 서서히 올라가서 2년 만에 다 올라가요. 더 이상 하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87년 블랙만데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악재가 튀어나온 게 아니고 기계들끼리 저것끼리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에 기계를 넣어놓고 그때 뭐
포트폴리오 보험 해가지고 한창 옵션 가지고 뭐 그다음 그 직전에 그 블랙숄즈 옵션 모델이 나왔거든요. 그 옵션 가격을 계산하고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에 일부가 받았죠. 네. 옵션 가격을 계산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식의 위험을 거의 완전하게 관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네. 뭐 지금도 ELS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87년쯤 되면은 주식을 많이 가집니다. 자기네들 옵션 가지고 이 주식을 충분히 예. 위험을 리얼타임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주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어느 날 이 팔기 시작하니까 이게 손절 포인트에 들어오니까 기계들이 전부 한꺼번에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루에 22.6%나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의회까지 나서가지고 이 폭락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 이게 기계들 때문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킷 브레이크 이런 게 이때 도입됩니다. 처음으로. 아. 기계들 일단, 기계를 전원을 끊어놓고 보자. 우리가 기계하고 우리하고 싸울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그거거든. 기계. 전원 내리는 거지. 전원 내리는 거지. 야, 꺼버려. 예. 그래서 얘들 일단 작동을 중지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새로 한, 뭐 좀 시간 지나면 다시 돌리자라는 건데. 아, 서킷 브레이커 그때 생긴 거예요? 네, 그때 생겼어요. 아, 기계들 잠깐 좀 니네 쉬어라. 예, 기계 전원 뽑는 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전형적으로 대유동성 위기였죠. 그러니까 기계 믿고 주식을 엄청나게 샀다가 네. 기계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손절매 포인트에 걸려가지고 워라박 네. 팔면서. 그래서 이게 그때는 경기 침체도 안 왔어요. 그냥 주식시장만 난리가 나는 블랙만데이라고 해서 굉장히 참혹했을 것 같지만 전혀 네.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한 37% 그러고 나서 한동안 여진이 더 이어졌는데 37% 정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꾸준하게 다시 주가가 올라가서 2년 만에 그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네. JP모가는 이 두 개의 1987년하고 지금을 이제 겹쳐놓으면 이 정도면 끝났고 이제부터는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하락을 사람들이 중앙은행을 믿고 연준 믿고 그냥 뭐 무조건 돈 줄 거라 무제한 양적완화한다 믿고 그냥 자산 샀다가 이게 허걱하면서 이제 한꺼번에 매도하면서 생긴 일이니 네. 이거 이제 끝났고 다시 시작될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림 2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림 2번에 2008년은 뭐냐면 네. 모든 증상은 그렇고 모든 거는 아니겠지만 좀 우리가 지금 뭐 지금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보면 처음에 다 감기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유동성 문제예요. 주가의 하락이 처음엔 다 유동성 문제인 것처럼 네. 나옵니다. 네. 그 다 현금을 확보하려고 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이게 단순한 유동성 문제가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 1987년에는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그냥 유동성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락이 끝났는데 2008년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냥 유동성 문제가 아닌 것이죠. 네. 이게 경기 침체가 상당히 깊게 진행되는 그래서 처음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반등을 노리다가 이게 이제 2009년 1월 달에 4분기 기업 실적이 나왔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나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떨어져요. 한 번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일이 그냥 단순하게 현금을 확보하려고 드는 현상이었느냐, 실물 경제 충격을 안 준 거냐라고 따지면 여기서 네. 그냥 꾸준하게 반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림 이번에서 겹쳐놓은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일단 37% 떨어졌으니까 그 월요일 떨어진 걸로 바닥을 쳤다고 보자. 그리고 다소 등락을 하다가 올라가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실물 충격이 들어오면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 근데 일단 뭐 지금 경제 전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같은 데 보면 미국의 증권사들이 자기네들 리포트 쓴 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 나왔던 거 빼고 최근에 네. 나온 것들만 놓고 보니까 지난 3월 16일 이후로 나온 그 한 11개 리포트가 있는데 2분기 GDP 성장률 중간값이 마이너스 9.5%쯤 나와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전 분기 대비 연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2008년은 얼마만큼이었니? 2008년은 4분기 연속 GDP 성장률 마이너스인데 그 중에 제일 나빴던 게 2008년 4분기입니다. 네.
그때 GDP 성장률이 -8.4%인가 그래요. 미국이요? 예. 전분기 대비. 예, 전분기 대비 연간으로 환산해서. 네. 우리는 뭐 전분기 대비 플러스 1% 뭐 0.1%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냥 전분기 대비고 미국은 전분기 대비를 또 연간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이 제일 나빴을 때가 8.4인데 이번에는 지금 뭐 저기 경기 부양책 아직 반영은 안 했습니다만 9.5까지 보는데. 네. 근데 이게 한 분기에 끝나고 그럼 2분기 실적이라고 하는 게 7월 달에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네. 근데 7월 달에 실적 나쁘게 나온다는 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거는 버틸 건데 근데 이제 아이고 이게 끝이 아니다. 실물 충격이 더 간다. 네. 라고 하면은 7월 달에 기업 실적이 나쁘게 나온 거 가지고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한참 더 가겠네. 2009년 1월 달 같은 패턴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관건은 제가 볼 때 그거예요. 이 문제 지금 돌고 있는 이 문제가 언제 끝날 거냐라는. 네. 이거 이번 여름에 진정시킬 수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듯이 4월 12일쯤 되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듯이 이게 한 6주에서 10주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2분기 GDP 성장률만 나쁘고 7월 달에 나오는 2분기 기업 실적만 나쁘고 네. 야 우리 바닥 잡았다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잡은 바닥을 계속 높여갈 수 있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문제가 이제 여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만약에 네 그러면 이거는 좀 오래가는 문제로 봐야 된다는 이번에 바닥이 진짜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열려있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놓고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는가. 뭐 분명히 이제 37% 마이너스에서 한번 저점을 찍어주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추세적인 추세의 전환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뭐 그 우리 업계에 있는 애널리스트나 이 전망가들을 일부러 두둔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은 경우에 그 이렇게까지 뭐 빠진다고 한 사람 없었잖냐, 뭐 틀렸다, 뭐 그렇게 댓글도 쓰시고 또 사실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아니 그 뭐 평상시 그렇게 잘하던 분들이 근데 이제 뭐 제가 대신해서 좀 익숙히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례를 경험을 못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상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독특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사실. 단지 이제 이런 정도의 이 대유행이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충격을 주겠다 정도까지만 나오는 거지 이게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6만 명 다 넘었을까요? 막 어제 보니까 5만 몇천 명이던데 네. 6만 명 넘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뭐 진짜 만에 하나 뭐 몇 배씩 늘다 그 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석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사실 녹음을 했잖아요. 네. 의료 전문 기자를 한 분 모셔다가 이러한저런 얘기를 어떤 의료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이 방역업계 이쪽에는 또 이 백신 업계 이런 쪽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거든요. 그 빨리 편집해서 한번 올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쭉 반등 추세로 가는지 아니면 한 번 더 바닥을 볼지는 이제 네. 상황을 봐야 되는 건데 네. 혹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면 그 네. 혹시 대충 이런 시그널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뭐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 부양책을 봐야 돼요. 경기 부양책 G20, G7 뭐 이런 주요 국가들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긴 할 건데 네. 사실 이번에 미국이 내놓은 뭐 사상 최대 규모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제를 예. 성장률을 올리겠다라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2조 달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기업들한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정부가 돈을 쓰는 이유는 손실 볼 위험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앞으로 망할 수도 있는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네들이 어쨌든 이 돈을 빌려가서 유지를 네. 해라라는 그런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런 문제를 내가지고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의 고용 유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들이 대량 실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이분들한테 이제 실업수당 지급하는 거. 미국은 2008년에 그때 실업자들한테 그 실업보험, 실업수당을 줬죠. 근데 그게 원래 6개월인가 그랬어요. 6개월까지 준다고 되어 그렇죠. 있는데 1년 늘리더니 2년 늘리더니 3년까지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 뭐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해고가 돼서 실업수당 받아봤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네. 최저임금 받는 쪽에서 실업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미국이 그쪽으로 이제 돈을 써서 일단 국민들이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경기 부양책을 이번에 쓴 게 아니고 네. 경기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만약에 조항을 넣어서 돈을 쓰겠다고 덤벼들었으면 민주당이 이거 통과 안 시켰을 거예요. 그거 빼고 국민들의 생활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경기 부양 지금 성장률 끌어올리려고 하면 그거는 트럼프가 재선에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상원에서 통과되면 하원 의원들 소집 안 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조항 단서는 뭐냐면 공화당이 독소 조항을 넣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독소 조항이라는 게 경기를 인위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그런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벌게 하는 주주가 이익을 네. 나게 하는 그 조항만 없고 국민들의 생활을 유지하게 한다고 한다면 네. 즉각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한 게 2조 달러인데 이것도 그렇죠. 왜 이랬을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랬다? 그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고서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다. 좀 더 지켜보자라는 거. 네. 그리고 G20가 이제 뭐 화상회의를 하든 이런 G7 화상회의를 하든 해서 경기 부양책을 도모를 할 건데 각국 정상들이 나름 생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최고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건데 이 문제가 짧게 끝나겠다고 확신이 들면 네. 대규모 부양책을 쓰겠죠. 성장을 네. 끌어올리기 위한.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짧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대규모 부양책을 쓰는 것보다 자기 나라 고용을 유지하는 데 초점 맞춥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부의 재원을 아껴요. 네네네. 지금 써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써야 될 때가 올 때를 대비해서 네. 정부 재원을 아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2조 달러 썼다라고 해서 2조 달러 엄청 쓴다가 아니고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내용을 보는데 이번에 미국의 부양책 핵심은 고용을 유지하는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그래서 실업수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실업수당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활동이 떨어지면서 월급을 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직접 그 지방 정부가 돈을 주는 네. 개인들한테 돈을 주는 이런 카드입니다. 아. 이게 소비를 진작하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를 정부가 끌어올리려고 든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도 마찬가지인데 월요일 날 뭐 일부에서는 그게 뭐 무제한 양적 완화로 표현합니다. 아니 미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했는데 왜 그날 주가가 또 떨어져요? 그것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미국 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연준이 예. 회색 지대로 들어갔다라는 논란은 좀 있어요. 근데 이걸 양적 완화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왜냐하면 양적 완화라고 하는 우리 양적 완화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입니다. Asset Purchase 프로그램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국채든 뭐 저기 유럽이나 일본 같은 회사채도 사고 집도 주택도 주택은 아니지만 ETF 이런 걸 사면서 네네.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산을 매입을 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번에 나온 프로그램은 회사채 매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업들한테 근데 기업이라고도 안 그러고 그러니까 연준이 뭐라고 썼냐면 라지 인플로이어라고 썼어요.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SPC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네. 이 SPC가 이 채권에 발행할 때 왜냐하면 이 안 사주니까 제가 볼 때 보잉 때문이에요. 보잉 하루 이틀 넘어 그 지나면 예, 부도 날 것 같으니까 보잉이 최근에 뭐 맥스 730 문제 때문에 이게 신용 등급이 BBB로 투자 등급 제일 밑으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 하루 이틀 더 넘기면 이게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면 도저히 손을 못 쓰기 때문에 그 보잉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우리가 사주면서 대출을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론 프로그램이에요. 정확하게는 론 프로그램이고 크레딧 프로그램이라고 전했습니다. SPC를 설립하는데 이 SPC가 손실이 날 수 있는 거는 재무부가 넣어놓은 재무부가 자본금을 댔어요. 네, 300억 달러. 네. 그리고 연준은 여기다가 돈을 빌려준 겁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가 그렇죠. 지금 이제 100조 원을 조성하고 채권시장 안정기금 20조 원, 뭐 증시 안정기금 뭐 10조 원 이렇게 조성하는데 이거의 손실은 출자하는 금융기관들이 민간이 집니다. 네. 그 민간이 돈을 내서 샀는데 그 채권이 부도가 난다든가 주식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그 손실은 민간이 봐요. 근데 그 20조 원을 은행이 다 내는 게 아니고 아마도 절반은 한국은행이 은행들한테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미 무제한 양적을 하는 중이에요. 이 여기 채권시장 안정기금에다가 한국은행이 대출을 해줄 거기 때문에 네. 그 미연준도 마찬가지 미연준이 하겠다고 한 건 뭐냐면 이 SPC를 만들어서 채권시장 안정기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이 금융사정이 워낙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금융기관들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강제조항은 없거든요. 네. 이 때문에 여기다 재무부가 돈을 넣어서 손실은 우리가 없어할게. 그리고 내가 현금이 많지 않잖아. 네가 현금 빌려줘라고 해서 연준이 현금 빌려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은행이 원래 하는 유동성 공급 정책인데 그게 담보가 국채나 이런 게 아니고 좀 회색지대로 간 거예요. 회사채가 돼버린 것이죠. 근데 이것도 뭐 부도 나는지 안 나는지도 좀 애매한 회사채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연준이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가지고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 결코 이게 양적 완화 컨셉은 아닙니다. 양적 완화 컨셉이었으면 월요일날 주가가 떨어졌을 리 없죠. 근데 월요일날 이제 다우존스도 많이 떨어졌는데 보잉이 다우존스 종목이 30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잉은, 사실은 예. 다우지수만 오르는 모습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야 왜 나스닥은 빠지네 다우만 오르고 거기에 30종목밖에 안 되는데 거기 또 보잉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 맞습니다. 네. 보잉이 주가가 이번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거의 400달러였어요 주당. 네. 근데 이게 90불까지 떨어집니다. 89까지 네. 떨어져 거의 4분의 1 토막 났죠. 네. 지금 이게 160, 170달러 정도 될 건데 이게 지난 월, 화, 수, 사흘 동안 어제도 네. 화요일날 거의 한 30% 어제도 20몇 프로 오르고 월요일날도 이게 한 5% 10% 정도 올랐어요. 남들 다 떨어지는데 얘 혼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할 때 연준이 내놓은 프로그램을 딱 보니까 아하 이거 보잉 망하기는 못하겠다. 그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임플로이어라고 쓰여 있습니다. 라지 임플로이어. 예, 고용 많이 하는 대기업을 지원해주겠다가 아니고 네네. 고용 많이 하는 데를 지원해주겠다. 그럼 제일 앞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연준은 경제 성장과 고용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고용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이나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고용. 네네네. 근데 정부가 돈을 줘가지고 이제 실업된 사람들을 정부가 돈을 주는 것보다 이 기업들이 실업을 안 할 수 있도록 해고를 안 할 수 있도록 이 기업들한테 안 망하도록 돈을 빌려주는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 네.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시장 안정기금이나 증시 안정기금을 통해서 네. 이게 이제 민간 금융기관들이 나서서 가격을 그러니까 채권을 시장에서 아니 네. 저 부도 날 것 같아 못 사줘라고 하는 채권을 사주면서 고용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네. 근데 네. 이거는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항구적인 정책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각국 정부가 생각을 해보니 이 문제를 우리가 얼마까지 끌고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고용을 유지시키는 데 일단 초점을 맞추자. 그러니까 그 이상의 목표를 끌고 경기 부양하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용을 유지시키고 고용을 유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일단 기업들을 살리자. 그리고 근데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을 다 살린다라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는 직접 정부가 이제 뭐 실업수당을 증액시키고 그다음에 정부가 직접 기본 수당이라고 해야 될지 소득이라고 해야 될지 하는 걸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아니, 그러니까 저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마불사네. 네? 미국도. 일종의 그렇죠. 아니 그 라지 인플로이가 대마 아니야. 네? 많이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내가 저기 연준 단위에서 유동성 공급해가지고 살려주고
자영업자, 예를 들어 마마스 파파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스트리트몰에 있는 뭐 가게 이런 데들은 아, 그걸 우리가 다 일일이 못하니까 니네가 레이업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얘네들한테 월급 줄게.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한 거네요. 그죠? 근데 이제 그 200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금융기관들이 난리가 나니까 금융에다 돈을 엄청 쏟아부었죠. 그렇죠. 실물은 전혀 우리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메인 스트리트는 뒷전이고 월스트리트만 챙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키파이 월스트리트 오키파이 월스트리트 나온 거죠. 근데 제프 삭스. 예, 당시에 이게 결정적인 패착이었어요. 그러니까 2009년에 경기 침체에 심하게 들어간 게 메인 스트리트가 무너지는데 월스트리트만 네. 살리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 메인 스트리트 살리기 시작한 게 2008년 말입니다. 그때 자동차 3사가 다 파산 직면에 가서 GM. 네. 구제금융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요. 예. 그래서 3사를 살립니다. 예. 미국 의회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대신에 살리는 대신에 아주 혹독하더라고요. 예.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이쪽 기업들을 CEO나 이런 사람 다 불러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기업들의 그동안의 문제나 이런 것들 다 까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미국이라는 데가 대마불사는 맞는 것 같다. 저 다 살리는 거 보면 왜냐하면 고용도 있고 국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돈을 주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잉을 살렸습니다. 보잉을 살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법을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대한 대출을 많이 들어가는데 네. 당연히 다 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정부의 돈, 국민의 돈을 쓴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의회에 대표자들한테 우리가 돈을 쓴 게 이게 정말 그래 인정해 고용 유지하는 데 필요했던 인정하는데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는지 의회가 이제 앞으로 계속 청문회를 해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지난 2008년에 잘못을 좀 시정한 면이 있어요. 처음부터 월스트리트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월스트리트에는 현금만 풀어주고 처음부터 메인스트리트로 들어가서 고용 유지 이 조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뭐 지금 그 이코노미스트들은 2분기에 9.5%까지 마이너스 간다 그러는데 아마 또 전망을 바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쓰는데 어떻게 떨어지냐 그렇게 못 떨어진다. 그거는 2008년에 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정책을 보니까 이게 각국 정부가 미국 정부도 그렇고 각국 정부가 아 요거 좀 장기전으로 생각하는 물론 이번 4월 5월 달 이후로 이 문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완화가 되면 그때 가서 굉장히 큰 부양책들을 꺼내들겠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부양책들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네요. 예, 장기전도 대비하겠다. 예, 그래서 헛되이 재정을 그렇게 마구 퍼부어대지 않겠다라는 게 굉장히 밑바닥에 깔려있다고 봐야 되고 연준도 그런 의미에서든 어떤 의미에서든 그 선을 안 넘으려고 굉장히 조심한 카드가 네. 이번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야 부활절 지나면 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경 폐쇄도 풀고 이동 제한도 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때까지 정점을 치고 내려오든가 아니면 뭐 람데시바른가 뭐 그게 나오든가 네? 그렇게 해줘야 되는 새로운 이야기 또 나옵니다. 뭐 욕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그 길리어드 그 약이 람데시바르 아니? 그 네. 약간 발음이 좀 그런가?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이 나와줘야지 되지 지금처럼 하루에 자고 일어나 만 명 이상씩 늘면은 나오라 그래서 나오겠어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정부나 시의 그 지자체 책임자들 예를 들면 뭐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그 지금 어제도 5천 명 이상 늘었다 뉴욕 주에서만 그 나와서 일하라고 하겠어요? 자기 표 떨어지려고? 그게 이제 문제지. 여튼 지금 현재 하는 걸 보면 이거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훨씬 더 큰 걸로 보인다. 예, 이런 내용을 분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서 뭘 싸울 일이 아니에요. 아, 랜데시 비류구나, 바르가 아니라. 예. 그 욕은 좀 하지 마시라고.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퀄리티의 이런 내용을 폭발이라뇨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이거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 오늘 방송은 제가 보니까 오늘 채팅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으신데
오늘 방송은 저 끝나고 나서 다시 올려드릴 때 우리 김일구 상무님의 네. 이 얘기를 처음부터 쭉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들을 잘 봐야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보이는 아니, 거예요. 우리 저 사실 이 유튜브 최근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도 어젠가 8,000명 늘었다 하루에. 네? 네. 하루에만 우리 별거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분들이 증권가에 있는 분들을 처음 보는 거야. 김일구 상무도 처음 보시고 뭐 또 오건영 팀장도 처음 보시고 우리 지금 막 들어온 곽동희 부장도 처음 보시고 그러는데 아마 느끼실걸. 야 여기 이렇게 머리 똑똑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런데 다 모여 있었네. 그리고 여기 댓글 보면 난 왜 이제 알았지 이분들을 그런 분 많잖아, 그지? 예. 네. 네, 앞으로 뭐 네, 적응하시면 돼요 이제. 네.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네. 네. 자 우리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아, 또 역시 위험할 때 혹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뭔가 잘 알 수 없을 때, 앞이 뿌열 때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저희의 눈을 개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한화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